3, 2, 1 Anywhere I'm at, turn the city up. I could flip a dial to a million. I don't like to brag, but I'm really on. 3, 2, 1 안녕하세요. D 스튜디오의 데이비스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에서 가지고 온 새로 나온 에이스 프로라는 녀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프로 11 녀석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프로 11 녀석이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이 나왔거든요. 고프로 12가 나왔는데 근데 하드웨어가 바뀐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가지고 고프로 11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인스타 360 제품은 받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깔 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캠을 사야 좀 더 좋을지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가면서 12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12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겠죠. 이제 고프로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488,000원 그리고 고프로 12 같은 경우에는 558,000원 이라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터리 그리고 핸들까지 딱 잡는 핸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628,000원이 됩니다.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8,000원 그리고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599,000원이 됩니다. 근데 이 녀석들도 액세서리 없으면 사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액세서리 번들 같이 사줘야겠죠? 액세서리 번들까지 하게 되면 662,000원으로 뭐 핸들하고 SD카드 그 다음에 마그네틱 홀더 이것까지 주는데 그래도 좀 비싸긴 하죠. 4만원 가량 비쌉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고프로가 승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8K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8K, 4K 이 두 가지의 화질 차이를 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미 4K도 엄청나게 완성도가 좋은 녀석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비긴 걸로 생각을 할게요.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주광 품질인데요. 둘 다 정말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색감이 조금 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광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아마 인스타 360이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샷은 이제 역광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지금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지만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디텍트라는 이제 얼굴 추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맞춰서 노출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진짜 브이로그에 있어서 최고 아닐까요? 유튜버나 이제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얼굴이 가장 잘 나오기를 원하니까요. 그래도 뒷배경과 제 얼굴 이 배경이 엄청 대비가 심하면은 제 얼굴이 죽고 화면 뒷화면이 엄청 밝게 나오거든요. 이게 고프로의 단점이었는데 인스타 360은 제 얼굴의 노출을 좀 더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비트로만 촬영이 가능한데 고프로는 10비트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10비트나 8비트나 둘 다 진짜 좋거든요. 근데 후반 작업을 통해서 컬러를 맞추던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있어서 메리트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화질보다는 약간 색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인스타 360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인스타 승.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브이로그입니다. 정말 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제 고프로를 촬영하고 이제 예능에서까지 고프로를 촬영하죠. 하지만 인물 촬영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주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트래킹이 들어가 있는 인스타 360이 자기 얼굴을 노출을 자기 얼굴 기준 노출을 맞추기 때문에 제 얼굴이 잘 나와야 되는 그런 촬영이라고 하면은 인스타 360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승. 그리고 네 번째로 카메라 화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인스타 360이나 고프로 둘 다 슈퍼빔 모드, 그냥 와이드 광각 모드, 리니어 모드, 왜곡을 최대한 없앤 녀석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평 장근 모드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재현이 되는데 고프로는 슈퍼뷰 모드라고 그것보다 더 큰 약간 177도라고 하는데 거의 180도 가까운 그런 화각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앞에 모듈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화각 면에서 옵션을 하나 더 준 거니까 이제 수평 장근이랑 기능이 둘 다 들어갔잖아요. 이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엔 수평 장근이 되긴 하는데 설정을 하나에 들어가고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이제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360도가 돌아도 수평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엔 수평 맞춰주는 기능이 좀 있긴 한데 그건 한 20도 정도 이렇게 살짝만 휘면은 탁탁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완벽한 수평 안정화는 아니에요. 좀 더 광각을 지원해주면서 수평 장구도 확실히 되는 고프로가 화각면에서는 인스타를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프로 승.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스크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스크린이에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서 올려가지고 플립이 되는 녀석이고, 이제 고프로는 여기 앞에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 이제 제가 뭘 찍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녀석인데요. 둘 다 정말 터치는 정말 잘 됩니다. 둘 다 터치는 정말 잘 되고,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스크린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 들어올리는 플립형에 비해서 표시되는 정보가 좀 부족하겠죠. 하지만 인스타360이 이렇게 잘 보여지더라도 이게 그 스크린 자체는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터치감은 잘 되긴 하고, 그 다음에 플립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돼서 뭐 이렇게 언더를 찍을 때도 훨씬 편하고, 기능성 면에서는 이게 최고인데 인스타360의 스크린이 좀 별로긴 한데, 진짜 별로긴 하거든요.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아무리 스크린이 안 좋고 막 자글자글한 막 노이즈 보이고 해도 활용도 면에선 인스타360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인스타 승. 고사양 촬영을 할 때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뭐 AK 촬영이나 이런 할 때 좀 랩먹더라고요. 프리뷰를 저는 제가 뭘 찍은지 보여줬는데 한 1초 뒤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아, 그래도 인스타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액세서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제 액세서리는 제가 고프로를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긴 것 같습니다.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홀더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고프로에 있는 모든 액세서리를 인스타360이 제가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인스타에도 쓸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누가 이겼고 졌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긴 걸로 하겠습니다. 드로우.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배터리 타임입니다. 이제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실온에서 테스트 해본 결과도 동일하고, 4K 30프레임 기준으로 고프로 11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53분 정도 촬영이 가능했고요.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넘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 카메라 두 개를 들고 스키장을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두 카메라 모두 풀 충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타360이랑 고프로랑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고프로는 배터리 나갔습니다. 추워서 그런지 더 빨리 달더라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한 1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인스타360이 이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더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배터리 품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스타 승입니다. 압승인 것 같아요, 압승.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카메라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인스타360을 딱 들으면 좀 무겁습니다. 좀 묵직하나 느껴져요. 반대로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엔 가볍거든요, 확실히. 인스타360에 비해서 이게 액정캠이지 약간 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고프로 11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55g, 확실히 액정캠 같은 약간 무게죠. 인스타 같은 경우엔 183g인데 거기다가 마그네틱 홀더도 넣어야 돼요. 16g이나 하거든요. 이걸 같이 넣게 되면 199g이라는 거의 200g에 육박한 뚱땡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프로보다 한 40g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체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무게에 있어서는 고프로 승. 아홉 번째로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인스타 녹음 기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전부 다 약간 녹음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고프로는 좀 먹먹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스타에 비해서 좀 작게 표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면은 지금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되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반대로 고프로는 그런 이제 윈드 노이즈는 제거해주지만 좀 소리가 먹먹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인스타와 고프로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것이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로 녹음, 이제 오디오를 녹음한 내용이고요.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시장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프로가 목소리를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윈드 노이즈는 잘 보여주지만 취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고프로 승. 열 번째로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앞캡만 부러지면은 이걸 교체를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분해되진 않고요. 하지만 제가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인스타가 자체적인 테스트에서 엄청 저온인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엄청 고온인데 넣어놓고 막 떨어뜨리고 막 진짜 다양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근데도 살아남은 녀석이라서 딱 쥐면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좀 잘해서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구도는 수리성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고프로에게 한 표를 주겠습니다. 고프로 승. FPV 날리다가 이거 부러지면 어떡해요. 고쳐야지.
자, 11번째 카테고리는요, 창의성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인스타에는 AI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타360에 있는 360도 카메라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 같은 거를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물론 지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됩니다. AI를 정말 잘 쓴 녀석들인 거죠. 그리고 기능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걸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촬영에 올인돼 있는 버튼 하나 누르고 촬영하고, 예, 잔재주 안 부리는 약간 카메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창의성을 정말 발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인스타에게 승리를 하나 주고 싶네요. 네, 인스타 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능입니다. 이 두 모델 모두 블루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음질이 좀 아쉬운 분들이라고 하면은 에어팟을 통해서 좋은 음질을 이제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인드사이트라는 뭐 기능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있다는 거 중요하죠. 어쨌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모션으로 촬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들고 손바닥 이렇게 피면은 자동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V를 하면은 사진을 찍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진짜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고프로는 정말 오직 촬영에 약간 특화된 녀석인 것처럼 좀 더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색, 여러분들의 개성 이런 걸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장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겠죠. 저는 아마 인스타360을 좀 더 쓸 것 같아요. 저에겐 개성과 창의성 이런 게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스타 승.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스타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그렇긴 한데, 이제 고프로는 다양한 기능을 또 지원하면서 또 촬영에 또 포커스 된 이 기분, 이 느낌 뭔지 아시죠? 선택은 어떤 거를 좀 더 선호하시는지가 되게 중점인 것 같아요. 아, 난 카메라 잘 몰라. 난 진짜 그러니까 카메라 샀지만 좀 더 좋은 화질을 위해서 샀어. 그럼 저는 고프로로 가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 이거 진짜 멋있다. 오, 이런 촬영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이런 화각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들이 많이 안 해본 막 그런 푸티지를 촬영하고 싶거나 자기 자신의 막 특성이나 막 개성 이런 거를 좀 더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인스타 360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결과는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액션 카메라 모두 장단점이 확 뚜렷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카메라가 가장 좋아 보이나요? 댓글로 이것도 알려주시고, 어떤 카메라를 구매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돌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피스.